이 지금 사업을 접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정리를 한 거는? 세 달이요. 3개월? 네. 4년, 5년. 혼자서 5년을 운영하면서 괜찮았어요? 네. 같이 하는 것보다 더 나았어요? 근데 왜 접게 된 거예요? 혹시 코로나 때문에? 아니요. 그러면? 이제 지쳐서 조금 힘들어서요. 힘들어서 좀 쉬자, 좀이 마음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돈을 벌자라고 하는 시기가 들어왔는데 그만뒀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네. 다 갚았는데 이제 그만뒀어요. 돈을 이제 벌자라고 하는 맞아요. 시기인데 왜 이걸 그만뒀는지가 지금 좀 의문이라 좀 힘들었었던 거는 이해를 해요. 왜냐면은 했었던 일 자체가 솔직히 모든 자영업이 다 힘든 거는 맞는데 이제야 좀 자리도 좀 잡고 또 돈도 좀 벌고 좀 이제 좀 내가 이제는 정말 내가 돈을 벌어서 내 주머니를 좀 챙기자라고 하는 시기가 딱 들어왔는데 이걸 딱 정리를 해버렸어. 그래서 어른들이 너무 아깝다 지금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본인이 놀 사람은 또 아니에요. 뭔가를 다시 또 해도 할 사람인데 올해는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하고 싶지가 또 않아. 뭐 이제 해야 되는 것도 알고 돈을 벌고 이제 돈을 벌면은 나도 돈을 좀벌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나 직성이나 촉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거든요, 본인이. 근데 왜 지금 딱 마음에 들어서 아니면은 마음을 좀 정해서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거 배우고 있거든요. 어떤 걸로요? 그 두피 SMF라고 해서 문신 이렇게 찍는 거 있어요. 뭔지 알아요. 그거 이제 좀 배우고 있는데 그것도 잘 될지 궁금해요. 네, 하나만 물어볼게요. 식당 운영했었을 때 음식이나 요리나 이런 걸 본인이 다 했어요? 이 일로는 더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식당 일로? 있긴 있어요, 솔직히. 근데.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지금 물어봤었던 걸로 진로를 바꾸는 게 괜찮을까요?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안 맞지는 않아, 또. 아예 안 맞지는 않는데, 왜냐면은 본인이 좀, 내 손에, 내가 왜 음식을 직접 했냐고 물어봤냐면은, 내 손에, 쇠를 드는 게 솔직히 안 맞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신을 해도 기계로 하다 보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쇠랑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 기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손에는 맞아서 안 맞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건데 이상하게 어른들은 하던 걸로 돈을 좀더 벌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더 많이 하세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하는 건 아는데 너무 아깝대. 그래서 이 일을 좀만 더 하고 조금 더 해서 돈을 좀 벌어서 어느 정도 내가 자리를 좀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일을 준비를 해보는 건 어떠냐 지금 어른들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길게도 어른들이 말씀을 하지는 않으셔. 왜냐면은 본인이 또 10년, 20년 이렇게 이 일을 갖다가 하라 그러면은 본인 도망가 또.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하면서도 사실 그만두고 싶었었던 거는 분명하게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시기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내 몸이 너무 지쳤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어른들이 너 지금은 시간이 너무 아까워. 이거를 놓고서 가기에는 시기상으로 너무 아깝고 이제 정말 힘든 거 지나고 돈 벌잔데 이왕이면은 하던 걸 하면서 돈을 더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본인이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사업을 열어놓고 본인은 남 밑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내 거를 갖고 꾸준히 이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아까도 동업을 했다가 안 했어요라고 했잖아요. 정말 잘한 게 본인은 동업이 일단 안 맞아요. 동업이 일단은 안 맞고, 누군가가 나한테 투자를 해주거나 차라리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같이 하게 된다 그러면은 아무리 잘 맞는 사람하고 해도 본인은 트러블이 날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조그맣게 정말 원 테이블만 놓고서 하는 식당을 하더라도 본인 혼자서 차라리 운영을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차라리 종업원을 놓고 쓰더라도. 그게 본인한테는 맞고, 어른들은 차라리 요식업을 다시 움직여서 해서 이걸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이걸 또 정리하란 소리도 하지를 않아.
이거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다른 거를 본인이 또 움직여서 하더라도 이거는 중점으로 두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어른들이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그거는 생각을 좀 해보고 움직였으면 좋겠다 지금 얘기를 하는데 하나 얘기를 해줄게요. 사업을 다시 열기 전에 결혼을 먼저는 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문서가 겹쳐서 들어올 거는 같아. 본인한테 언제냐면은 딱 3년 뒤에 들어오거든요. 문서가 겹치는 게 왜냐면은 본인한테는 36부터 38에 분명히 요 시기에 문서가 두 개는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으로도 들어오고 내 사업으로도 분명하게 들어와요. 근데 사업장 문은 지금도 이미 돈을 벌자라고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문을 열고 해도 본인은 상관이 없어. 근데 만약에 이걸 해놓고 자리를 잡아놓고 본인이 나 이거 자리 잡아놨으니까 여기는 내가 출퇴근을 한다라고 해놓고 사람한테 만약에 맡겨놓고 내가 다른 걸 또 해보고 싶어라고 해서 움직여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그때는 분명히 문서가 조금 잘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36에서 38 넘어가는 그 시기에. 근데 우선적으로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걸 먼저 열어놓고 그 다음에 결혼을 했으면 좋겠대. 어른들은. 일단은 내 사업장에 내가 먹고 사는 거에서 돈 이제 먼저 거기서 돈을 벌자가 들어오니까 돈 버는 문서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뭐 결혼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 다음에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어른들이 그것만 순서 바꾸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만 움직이고 간다 그러면은 본인 괜찮을 거다 지금 어른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만 알고 있으면 좋겠다 지금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딘가에다가 내 거를 다시 운영할 거를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은 방향만 잘 보고 움직여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뭐 이사라든지 집을 움직일 가능성도 지금 비춰지는 게 있거든요. 혹시 이사할 생각 있어요? 이번에 집을 하나 얻었어요. 이미 얻었어요? 네. 왜냐면은 문서가 지금 계속 움직이고 다시 잡고 움직이고 다시 잡고 이런 식으로도 보여지고 그래서 집은 산 거예요? 아니요. 그냥 원룸 하나 남자친구 놀 곳 그냥 얻었어요. 나쁘진 않네. 근데 그런 문서 말고 내가 이사라든지 내 집이라든지 이런 앉은 자리를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때 문서도 잘 잡아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인한테는. 그렇게 해서 한다 그러면은 아주 나쁘지 않아. 문서도 지금 계속 들라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문서 잘 잡으면은 그 문서가 돈 되는 문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되게 오랜만에 그래도 문서 운도 그렇고 내 운도 그렇고 지금 잘 풀려서 가자라고 하는 시기에 들어오는 사람을 봐서 좋은데 조심을 해야 될 거는 오히려 2-3년 정도 뒤에 뭐 운세도 바뀌어서 그때 문서도 많이 들고 할 거예요 하잖아. 근데 그걸 자리 잡기 전에 4-5년 정도 이제 뒤에 39, 40, 40, 41 요 3년은 조금 조심은 해야 될 거예요. 그 시기 때는 좀 섣불리 잘 내가 괜찮아 해가지고 만약에 벌리거나 뭐 일을 좀 크게 좀 만들거나 하면은 그 3년에 오히려 만들어 놨었던 5-6년 세월에 했었던 거를 조금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기만 조심하고 넘어간다 그러면은 42, 43부터 또 괜찮아.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자리를 잘 잡고만 간다 그러면은 나쁠 게 없다 지금 어른들이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근데 나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도 돼요? 네. 혹시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20대 때 네. 혹시 뱃속에서 보낸 애기 있어요? 아니요. 20대 때 없어요. 그럼 후회해요? 네. 한번 혹시 지금 만나는 분은 네. 맞아요? 네. 상황이 안 돼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은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혹시 아랫배가 좀 묵직하고 그러진 않아요? 쿡쿡 거려가지고 이제 가봤더니 혹 무릎 이런 게 있는데 아직 뭐 괜찮다고 지켜보자고 이렇게 했거든요. 본인은 좀 일생생활에 한 번씩 좀 느닷없이 배가 좀 뭉치거나 아프거나 하지는 않아요? 네 그냥 맨날 바빠가지고 아파도 그냥 그냥 무시하고 넘기고 네.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은
딱 한 번 비춰졌거든요. 그런 부분이. 근데 그게 좀 본인한테 시기상으로 좀 안 좋았었던 시기였는지 아니면은 그때 좀 본인하고 이제 뭐가 잘 안 맞았었는지, 물론 뱃속에서 아이를 그렇게 다 보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있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조금 감겨 있어. 그래서 생리통하고는 다르게 배가 좀 욱신거리면서 아플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좀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이게 병원에 가서도 크게 문제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은 무당이 봤었을 때는 딱 그렇게 엉킨 게 있을 때는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좀 풀어줘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점을 본 적도 없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다른 뭐 어른들 얘기, 조상 얘기 이런 부분보다 뭐냐면 얘기를 해줘도 본인이 잘 모를 것 같아. 집안의 어른들이 어땠고 이런 부분들을 이상하게 본인은 많이 아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딱 걸리는 게, 다른 거는 그래 뭐 문제 없는 집 없고 바람 없는 집은 없어. 근데 이상하게 딱 그거 하나가 본인한테 좀 많이 걸리게 보여져요. 그래서 본인이 뭐 믿든 안 믿든 이런 거를 다 떠나서 그 부분은 좀 풀어주면은 본인 허리가 한 번씩 쿡쿡 찌르면서 아픈 거, 그 다음에 아랫배가 뭉치듯이 좀 이렇게 좀 묵직한 느낌이 들면서 쿡쿡 쑤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앉았을 때도 조금 어딘가 모르게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한 번씩 있을 거라고. 그리고 꼭 뭐가 있냐면은 사람이 냉이 있어서 그렇고 생리를 할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딘가 좀 뭔가 좀 흐르는 것 같은 불쾌한 기분이 들 때도 분명하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징조들이 같이 움직여서 되거든요. 근데 화장실을 가보면 아무렇지가 않아. 근데 기분이 그렇게 느껴지거나 그런 찝찝한 느낌이 들거나 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혹시 다른 것도 궁금한 거 있어요? 만나는 친구랑 그거는 잘... 이따가 같이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왜냐면은 보고 나서 마지막에 같이 보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괜찮아요?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어요? 아니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나도 특별하게 지금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줄 거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돈 벌자는 시기는 맞으니까 요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죠? 네. 손 좀 열어주세요.